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리듬으로만 와 이렇게 크다고? 떨어져 떨어져 또. 에이 컨트롤. 오르막 보세요. 리듬으로만 괜찮아 여러분들 오르막이 있으니 아 우와 어. 아. 리듬. 하나 정도 갔어요. 아, 그냥 일자로 밀고 나가 버리면 어떡하니? 아. 아. 한 웃음 쳐버렸네. 아유, 드디어 보기예요. 끝나고 당부가 힘수행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를 5m, 6m. 여기를 6m. 넌 많이 봤니? 아. 안 가네. 조금 짧은가? 아, 조금 짧겠다. 아, 좀 살살 쳤어. 어. 자, 캄프라치 했습니다. 원래는 홀인원이 하고 싶은데 홀인원이 뭐 마음대로 되나요? 자, 이번에도 리듬 지금 치시로는 393m 거리에 팝4입니다 힘내느라 리듬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빨리 리듬 아 자 힘들기 때문에 리듬으로만 좀
이건 2시가 걸리네. 반컵 정도 갔어요. 자. 짧아? 설마 짧아? 아, 조금 짧았네.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는 포리노는 끝났으니까 일반 모드와 투어 모드의 비교. 야, 왼쪽 쳤는데. 이건 실수예요. 스피드만 좀 더 줄게요. 리듬. 오히려. 죽을 뻔했었네. 오우. 큰일 날 뻔했네. 원원을 노린다고 했다가. 자, 45m. 들어가. 오케이. 이렇게 아쉽지만 유종의미를. 자, 벙커를 보고 벙커 왼쪽에 떨어질 수 있게 리듬. 세게가 아니라 리듬. 리듬. 뭐야? 어떻게 맞았는데? 야, 이건 죽었잖아. 살았다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탄도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반쯤 성공. 끝나고 등록 훈련 수행할 차례입니다. 자, 핀이라 앞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스윙을 트니까. 와우, 이게 크다. 야, 수도. 끝나고 한국 훈련 파킹할 차례입니다. 결국은 게임 운영을 못해서. 게임 운영을 못해가지고. 오이. 자, 투어 모드와 일반 모드의 차이는 투어인더 차이였습니다. 결국엔 좀 제가 게임 운영의 미스가 좀 있었는데요.